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강화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당장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현재로서는 각자 방역수칙과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끊겨 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등 불교계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면서 가을에는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일식이 엄수된 가운데 지난 94년 종단개혁 당시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서희현 스님이 연결식에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연결식 참석자들이 월주대종사의 생애가 곧 현대 조계종사라고 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의 문화재와 야경이 결합된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첫 시작으로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돌탑으로 잘 알려진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로 8년째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비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또다시 강화됐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대유행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백신 접종률을 당장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현재로서는 각자 방역수칙과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됐고 비수도권에서도 3단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지금까지 조치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방역당국이 내린 결정입니다. 학교와 직장을 비롯해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직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접종을 마치는 때까지 강력한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평소라면 여름 수련회 등을 진행했을 사찰들도 비대면 법회로 대체하는 등 종교단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유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뭐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그 증가하는 추세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풍선 효과, 그다음에 휴가철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제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유행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곧바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개인이 방역 수칙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만큼 개인 위생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물놀이 등으로 마스크가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마스크를 미리 좀 준비하시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셨거나 마스크가 오염되었다면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가 젖게 되면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할 우려 역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백신 접종률을 당장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최선의 예방책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끊겨 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양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한 끝에 어제 오전 10시부터 모든 남북 간 연락선을 복원해 13개월 만에 통신 연락선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서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온 겨레가 좌절과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양 정상이 단절된 연락 통로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복구에 응한 건 코로나19와 식량난으로 내부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북미 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관계자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면서 가을에는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증인 월주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된 가운데 지난 94년 종단개혁 당시 총무원장에서 물러난 서희현 스님이 영결식 하루 전에 조문하고 당일에도 참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생전 월주대종사 또한 98년 종단 사태 당시 대척점에 있었던 조계종 전 종정 월하 대종사가 입적하자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결식 참석자들이 월주대종사의 생애가 곧 현대 조계종사라고 한 이유를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결식 하루 전 서현 스님은 김제 금산사를 찾아 월주대종사의 입적을 애도하고 다음날 영결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3선 연임을 하려다 94년 종단 개혁으로 물러난 서희현 스님이 당시 개혁을 이끈 정신적 지주였던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겁니다. 태공 월주 조사님, 제가 우리 불교를 훼손한 이 계명을 박살 타도하고 환제하기를 원력을 세웠습니다. 월주대종사 또한 지난 2003년 조계종 전 종정 월하대종사가 입적하자 당일 통도사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8년 월주대종사가 총무원장 출마를 공식화하자 당시 종정인 월하대종사가 이를 반대했지만 생사 앞에 과거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우리 현대불교사를 이끌어온 산증인이요, 살아있는 역사이고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난 60여 년간 조계종의 현대사의 모든 전환점마다 주인공이셨습니다. 지난 2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김제 금산사를 찾아 월주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했습니다. 자승 스님과 월주대종사는 모두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94년 이전 매번 총무원장 선출 때마다 반복되었던 종단 내용이 94년 종단 개혁 이후 종원종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승 스님이 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자 임기 말 3선 연임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밖에서는 총무원장이 3선을 위해서 뭔가 그것도 아주 음흉하게 뭔가 일을 꾸미는 것처럼 계속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원 131조는 종원을 고친 당의 총무원장은 그 법에 효력을 받지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조계종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월주대종사의 원적과 함께 내년 가을 총무원장 선거 전으로 현 94년 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의 문화재와 야경이 결합된 미디어 아트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첫 시작으로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진다며 보은군청과 법주사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은 올해 법주사는 물론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정림사지, 그리고 수원 화성과 공주 공산성 등 다섯 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주사 경내 오리숲길과 수정교, 사천왕문, 종로 등의 야간 경관을 관람할 수 있고 매일 밤 8시 10분부터 국보 팔상전과 보물 대웅보전 등에선 법주사 창건설화 등을 주제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영상 프로그램 미디어 파사드가 각각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꼽히는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두 점이 올가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상설 전시관 2층 440제곱미터 공간에서 국보 78호와 83호 반가사유상을 1년 365일 전시하기로 하고 앞서 불교조각실에 있던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을 수장고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보 78호와 83호 반가사유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유물이자 예술작품으로 시타르타 태자의 오묘한 미소와 사유의 철학은 시공을 초월해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업 수준이나 가정 형편보다는 봉사와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주는 불교계 장학금이 있는데요. 돌탑으로 잘 알려진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로 8년째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비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8년째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진안 마이산 탑사의 감룡장학회. 감룡장학회는 마이산 탑사의 명물인 돌탑을 처음 쌓은 이감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룡장학회 이사장이자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진안군 25개 자원봉사단체와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지역 청소년 23명에게 81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서 봉사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봉사하는 데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여러분,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나눔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학금은 밝고 아름다운 진안군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 가족, 특히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저희 손자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요.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제 학교 때문에 못 오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커가는 아이들이 봉사에 전념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은 감룡 장학금 전달과 별개로 진안군이 운영하는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향후 5년간 총 5천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하고 전춘성 진안 군수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에도 많은 또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사랑 장학금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역량들에게, 동량들에게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마이산 탑사의 돌탑을 처음 쌓은 이감룡 거사의 5대손인 성악가 이계양 씨의 열정적인 축하 무대가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포교와 신행 활동이 위축되는 등 안팎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마이산 탑사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후원은 지역 포교의 또 다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라며 멸종 위기 철새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청과 전북 고창, 전남 실항과 보성 순천 갯벌 등 네 곳입니다. 이들 갯벌은 하나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모두 습지보호적으로 지정돼 있던 곳입니다. 한국의 갯벌에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모두 1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2007년 처음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이은 14년 만에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위기종으로 인정한 27종의 철새를 비롯하여 약 200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당초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반려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등재를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으로부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여 만에 그 반려 의견을 세계유산위원회에 만장일치 등재 결정으로 뒤집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주와 러시아, 중국 등 13개 국가의 지지와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This inscription is an enormous additional step in safeguarding the intertidal mudflats of the Yellow Sea region, which contain the world's largest intertidal ecosystem. Being a World Heritage Site means that these important wetland habitats will receive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밝힌 우리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위해 유산구역 확대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 대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P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 날인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유엔군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참전 용사인 고 에밀 조세프 카폰 씨는 태극 무공 훈장을, 호주 참전 용사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은 국민훈장 성류장을 각각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9곳에 5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1일까지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 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해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총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장애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자는 취지로 마련된 2021 무장애예술주간 사전행사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무장애예술주간 No Limits in 서울은 장애예술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이슈와 동시대에 필요한 담론을 형성하고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협업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장애예술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6월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됐던 남북한 직통연락선이 전면 복원됐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불교계에도 큰 관심사인데요. 남북관계 경색국면 개선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대북협력사업에 시동이 걸리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